이곳은 백제 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오늘은 봉제산 산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등촌역에 내려서 기독교 대학교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네, 겨울이라서 그런지 나무에 잎이 없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니까 이렇게 능선길이 나오고요. 간간이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큰 도로에서 오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운동시설도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도로가 나와요. 가운데가 끊어져 있네, 이 산이. 물론 옛날에는 이어져 있었겠죠. 도로를 내면서 끊어진 듯해요. 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이제 언덕길이 나오네요.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나 봅니다. 한참을 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나와요. 여기 뭐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봉제산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한 7km 정도 되네요. 코스 좀 긴 건 한 4.2km. 제가 이쪽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너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아 굉장히 깁니다. 여기 뭐 국기봉까지 가려 그러면 한참이네요. 법승사도 그러고 아,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이렇게 계단길을 올라가면 저절이 바로 능선길입니다. 이게 최고 고바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르니까 표지판이 하나 나오는데 등촌역까지는 1130. 여기 산마루공원하고 봉수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등촌역 7번 출구에서 쭉 오다 보면은 헨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쪽에서 법승사로 한번 가보고 국기봉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쭉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아마 우장산인 것 같고요. 바로 여기 이제 봉제산인데 제가 언덕길로 쭉 왔는데 꽤나 높네요. 아, 봉제산도 의외로 굽이굽이가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곳이 정상인가 했는데 또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아, 중간중간에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봉수대 가는 길은 이쪽인가 봅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봉수대 길입니다. 이쪽 아직 나무에 잎이 안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이제 보니까 오리나무 쉼터네요. 여기가 오리나무 쉼터. 체력 단련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많고. 이건 이제 벚꽃인데 아직 안 피었고. 여기 철쭉이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무궁화공원이고 봉수대는 여기서 80m 떨어졌네. 금방이네. 저기 멋진 데크도 있어요. 바로 앞에 저기가 봉수대인가 봐요. 여기가 봉수대. 옛날에 여기 봉화가 있던 곳인가 봐요. 아, 여기 아, 맨발로 댕기시는 분들이 많네. 봉수대이고요. 철탑이 있고 소나무가 여기 있네.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소나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인 것 같고요. 옛날에 봉수대 있던 위치는 여기인데 현재 터만 남아 있어. 봉제산 봉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상고 시대부터 봉화를 올리던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대.
홍수대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철쭉동산이 나옵니다. 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철쭉나무고요. 굉장히 크네요. 사이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철쭉나무. 뭐 굉장히 큽니다. 한 4m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양쪽으로 쭉 있고, 여기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길도 소나무도 있고, 저 아래에 화장실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네요. 철쭉나무는 이렇게 큽니다. 어, 멋지네요. 철쭉이 피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커다란 표석이 있습니다. 철쭉동산이라고. 저 뒤로 철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쭉동산 앞에는 여기 장기 뜨는 데도 있고, 바둑 두는 곳도 있고, 벤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법승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법승사가 저 아래에 보이네요. 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사는 철쭉동산 맞은편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140m 저 아래에 보이기는 합니다. 관음사인가요? 자, 이렇게 위에서 쳐다봅니다. 여기가 바로 법승사입니다. 뒤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건물은 한 4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저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곳이 법승사의 모습입니다. 맞은편이 정무소고, 바로 오른쪽으로 대웅전이 있고요. 자, 여기 헨 위치가 법승사입니다. 산마루 공원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산으로 한 15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 법승사는 옛날에 여기에 왕궁을 건립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곳인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해서 안 만들었다고 하네요. 바로 여기서 이제 법승사에서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왼쪽으로 산마루 공원이 보이네. 바로 이곳이네요. 화초등을 심어놔 놓고 있는 곳이고, 체력단 훈련실도 있는 곳입니다. 꽃이 보이네요. 근데 겨울이라 그냥 뼈만 앙상하게. 저기 소나무 사이로 이 데크길을 만들어 놨고요. 저 아래까지 이어지네요. 이제 봉수대에서 한참 내려왔어요. 이 아래에 내려가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길을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황토길이 나오는데 사이사이에 빠져내려가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능선을 타고 쭉 가게 되면은 7km를 돌아야 돼요. 여기 나오네요. KC는 1180, 대일고 610, 신정고등학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대일고등학교는 저 오른쪽으로 내려가나 봅니다. 이쪽으로 한번, 대일고등학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왜냐면 산행길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올라가는 언덕길이 저기 나옵니다. 굉장히 높네요, 여기는. 지금 대일고등학교 장수 공원 쪽으로 가는데 지나온 길입니다. 저쪽에 봉계산 정상 쪽인데 꽤나 높네요. 그리고 둘레길들이 쭉 저렇게 있어요. 건너편에서 봤을 때 아까 지나온 언덕인데 다시 또 언덕이 새로 나왔어요. 건너편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이네. 여기가 봉제산 국기봉이에요. 여기 태극기가 있네. 굉장히 높아요, 여기다.
운동시설들이 있고 여기 삼각지점이 있고 여기 봉제산 국기봉에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주변이 여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대일고등학교 같고요. 국기봉은 바로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봉제산 정상 쪽이 나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수동산이 나옵니다. 장수동산 쪽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장수동산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겠네. 이제 바로 화산길인데요. 아래 내려가면 장수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 위에 국기봉에서 이제 내려왔고 이쪽으로 하면은 봉제산 둘레길인데 장수 약수터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한 180m고 그러면 이제 마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산길인데 여기는 거의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수 양수터 가는 길에 이렇게 데크가 많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해 놓은 것이겠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데 어디 근처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사찰이 저쪽인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여기 깨끗한 화장실이 있네. 약수터는 왼쪽인데 저기 왼쪽인데요 여기 담소터라고 돼 있고 마을종점이라고 돼 있네. 저 건너편에 사찰이 있는 사찰 가는 길은 저쪽. 저기는 봉제산에 있는 용문사입니다. 사찰이 만들어진 것은 한 40년 넘게 됐다고 하고요. 범정묘와 지장전과 대웅전 여기 보시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도심 속에 있는데 엄청 우람하고 크네요. 별도의 담장이 있지는 않고 바로 그냥 여기가 아마 사찰의 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커요. 여기가 사찰이고